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 뭔가 새로운 옷. 네. 일단 마트로 가야겠네요. 네. 오, 공중부양. 어, 뭐야? 어? 뭐야, 이 달팽이스러운 구성은. 달팽이 집이랑 몸통인데 이거. 이걸 사다낸 계신가? 오케이. 이걸 할까요, 바로? 그걸로 하죠. 이게 몇 인분이지? 몇인? 5인분. 5인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잠깐, 이건 뭐지? 소피의 루비 안 마셔요? 아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지? 넌센스 퀴즈.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몇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천하장사도 절대 못 들어요. 눈꺼풀. 이상한 산들이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청주가 분지여가지고 먼지가 좀 유입이 많이 돼 안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좀 있으면 터져요 이거. 아, 안전벨트구나. 우와, 되게 진짜 멜 수밖에 없겠다. 되게 좀 냅다 볼래요? 소리 변하거든요? 괴롭힌 것 같아요. 소리 좀 있으면 변해요. 지금 안 꺼졌죠 아직? 네. 우와, 시끄러워서 우와 아니겠다. 진짜 뭐 폭발할 안, 것 같죠? 네, 안 꺼질 수밖에 없죠. 안 꺼질 수가 없죠. 한양에서부터 썼던 거죠? 맞아요. 이름 모레 올인원 아웃도어 툴. 색깔이 굉장히 바래져 있는 박스에서 주워 왔습니다. 올인원인데 왜 크기가 조그맣지? 안에 다 들어있나? 이건 오, 도끼 날카로운데? 도끼 날. 아니, 삽이 철판이 좀 허접한데요? 차라리 페인트라도 안 발라져 있고 그냥 쐬면 네. 프라이팬으로 쓸 수 있는데 진짜 좀 허접해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살짝 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 뒤로 뒤집어 보세요. 얘를 그럼 빼가지고 얘를 대가리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가는 거죠? 빠져도 사실 문제인 거 아닌가? 아, 얘 눌러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아, 이거 작업하다가 한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허접해 보이는데? 엄청 허접하다. 아니 17,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차라리 그 대전간에서 사는 단조하는 게 오! 오. 나는 근데 사실 뭔가 이런 게 되게 아이디어 좋아 보여도 뭐 아유 이거 어떻게 써먹겠냐고요 이 톱을. 뭐를 그냥 시도를 안 하고 그냥 하나만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데. 아,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글자로 써있지?
나 이거 다 모르는 거 있지 않네? 되게 그리고 20년 정도 돼 보이는 꽉 디자인.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된 거 아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야 USA 텍사스라고 써 있는데 메이드 인 USA 텍사스요? 메이드 코리아에서 수입을 했다. 딸깍도 안 하는데 딸깍도? 아니 텍사스 안 되겠네. 상남자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차이나네. 하트는 도대체 왜 있는 거고? 내 마음도 알아줘. 일단 삽으로 교체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또 동그랗게 라운드 처리하지 말고 직선으로 만들어야 망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아이 문제가 많다. 일단 안 써보고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네. 써봐야죠. 또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좀 숟가락질하는 느낌인데. 펌프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아 근데 아직 코팅 안 벗겨졌는데 이쁘게 씻으면 깨끗한데? 아니 그분들이 향기를 맡아볼 수가 있어요. 흙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우리 얼굴 쳐다보면서 흙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이제 얘도 달팽이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달팽이의 일원입니다. 달팽이 쓰네요. 달팽이스럽긴 하네요. 여기 지금 물가가 이렇게 있고 저희 여기 있잖아요. 볼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 볼대를 끈 여기다 붙고 여기다 붙고 저 초록색깔 초록색 있잖아요. 네. 평행 주차 하듯이 쭉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가까이. 네, 쭉. 더 이제. 조금만 더요. 스톱 됐습니다. 오케이. 좀 뒤로. 뒤로 좀만. 좀만 더. 됐습니다. 저쪽은 햇빛이 있는데 이쪽은 앞에 있는 산 때문에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도 여기가 넓어서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요? 네. 여기는 잘리는 게 아니라 뜯으신다. 그러니까요. 톱처럼 잘리죠. 네. 날 좀 보여줘요. 날도 다 녹슬어가지고. 47년대. 47년이네요. 우리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일로 들어와. 나이 풀어지는 줄 알았네 방금. 제 손은 게이츠 말고 전진하세요. 안 돼. 이쪽 한 번 더. 저번에 잘 붙어 아까 전에 나도 자세 이상했잖아요. 예. 아이 참. 어? 정글도 가져올까? 스톱. 정글 들어야 해. 스미스 앤 메슨 권총 만드는 회사고요. 요리용으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야 멧돼지 넓적다리 자르는 용으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격언이 있죠. 오 뭐야. 우와 거침없다. 어?
오호. 우욱 찌르시는 거 아니야? 오. 위기인데? 잠깐만요. 저 위에다가 냄비 같은 거 씌워놓는 것 같아요. 혹시나 대삼사? 아니 저 장갑, 내 거 장갑 의자 위에 저 장갑을 씌우는 거예요. 내 장갑은 빵꾸 나도 돼. 완벽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팔은 무엇인가요? 테이프맨입니다. 테이프맨. 모양은 그닥 좋지 못하지만 달팽이식 마무리? 네. 달팽이식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테이프 거치대 사양한 고부치는 저희님. 오 아까보다 빨라졌다. 숙련됐어. 비닐집 장인. 오. 멋있는 집 완성. 이쁘네. 바깥에도 볼 수 있고 안에서 밖에 적들이 오는지 누워서 딱 확인할 수 있는 집.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적들도 우리를 본다는 거. 공평해야죠 세상은. 여기는 비상 탈출구인가요? 여기 나중에 고라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통기성 중요하죠. 하도 집이 완벽해서 네. 통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됐어. 끝. 바람막이 완성. 쓰레기인데 노란색. 누군가가 급해서 그랬던 것? 저 아닙니다. 계산이다. 아무나 살아갈 수 없는 있네. 우리 오늘 예상처럼 비닐하우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저기서 자리는 되거든요. 아, 이런 거 시골에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창고인가? 농기구 굴뚝이 있거든요? 네 뭐 옛날에 그냥 막 소각했으니까 그런 거 하던데인가? 아 그런가 보다. 뭐 태우는 곳인가 보다. 그죠? 네 막 구슬에게 대해 막 네. 일단 바닥에 놓고 마지막에 회수해 가는 걸로 하죠. 네. 갑자기 난폭해졌다. 난폭한 날. 난폭성이 뿌리가 뽑혔는데. 이게 뭐야? 일단 망치로 부셔서 써야겠다. 네. 공짜. 바닥에다 놓고 마지막에 한 번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생나무인데? 미안하다. 사람이 이래서 무기를 들면 안 돼요. 칼이 있으면 써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본인의 심장을 이야기하는 중. 호의 성사. 오. 이거는 나중에 불 제대로 붙었을 때. 네. 방금 무슨 뺨 때리듯이 때렸는데? 오. 난폭함. 살아있어. 아, 이게 그냥 홍수 같은 걸로 막 그냥 쓰러진 거겠죠, 그러면? 네, 네. 살아있던 죽어있던 후드려 패는 중. 근데 살아있어도 후드려 패다 보면 죽어 있잖아요. 복귀! 돌아서 그런 거를 처치하고 하는 게 그 기둥은 결코 너무 튼튼해서 장작으로 안 포개져가지고 내비뒀던 게 아니라 이거 끌어올리려고 내비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논 알코올 막걸리로 가져왔습니다. 집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지? 1번 비닐집.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비닐집인가? 그냥. 아니, 제이님이 뭐 말할 줄 알았죠. 2번 달팽이집. 3번 달팽이 비닐집. 아, 얘네 원래 이렇게 떠들면서 가는 애들이었나? 나 이렇게 낮게 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제이님 삼겹살을 왜 두고 오셨죠? 여기다 지금 구워 먹으면 집불 진짜? 삼겹살이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설날에 삼겹살 다큐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거? 아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삼겹살에 대한 다큐를 한 거예요. 엄청 진짜 공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또. 그 프로그램을.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네, 삼겹살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언제부터 먹었는가. 삼겹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않았을 때. 네, 1970년대부터 갑자기 급 부상했다. 어느 정도 그냥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 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기 굽는 방식. 그거를 잘 보고선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네. 두고 왔다는 거죠. 네. 냉동이에요. 화재 전환 실패다. 냉동이에요? 냉동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먹으면 되겠네. 야, 냉동이 되어 있어요. 생고기인데. 고기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각도를 이제 좀 약간 이쪽으로 비춰주게 할래요? 자, 이제 어? 우리 거실등. 너무 빨리 먹고 싶었어. 어? 뭐예요? 이야, 고무줄 같이 생겨가지고. 텐트 있으세요? 네? 텐트 안 가져오셨죠? 텐트 없어요. 그 뒤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박스에 네. 칼 있거든요, 엄청 낀 거? 네. 그것 좀 주세요.
왜요? 표고버섯입니다. 아, 예. 칼도 예, 표고버섯 소드입니다. 이야. 오, 야, 잘 잘린다. 네, 엄청 날카로워. 오. 오. 우와. 우와. 진짜 잘 잘리네. 이야. 명검. 우와. 명검이다, 진짜. 빅토리녹스 걸까요? 이게 잘래요? 네. 토마토? 제가 계속 일거리를 드릴게요. 네. 우와, 진짜 잘 잘린다. 물이 끓는 동안 네. 바닥 세팅을 좀 해볼까요? 이야. 이거는 여기 공기장이다. 자리를 어디로 가실래요? 네? 아무 때나 할게. 요, 아니 요쪽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추우니까 제가 침대로 갈게요. 제 5만 원짜리 침낭이 못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안쪽 비닐이 막아주기 때문에 제이님이 싸구려 침낭 쓰는 저를 위해 벽이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진짜. 2월의 추위 약품 안 됩니다. 2월이라고 생각하냐면 겨울 맞긴 한데. 재밌겠다 오늘. 재밌다. 고라니 소리 엄청 들릴 것 같은데? 네. 간만에 야외 주침이네. 네. 텐트인가 그냥 야외 주침인가. 투하겠습니다. 투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뭐 하는 게 있던데. 안 되네. 안 돼. 쫙 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하다가 아예 그 좀 더 큰 냄비에. 아 그런가? 차르륵. 차르륵 맞아요. 차르륵. 소리가 중요한데. 텐트 쳐드릴까요 진짜? 어 괜찮아요. 텐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다 이따가 박스 덮으면 돼요. 바지 입어야겠다. 너무 탈의실 돼가지고 좋은데? 각도를 돌려놓기 잘했네. 아니 그거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다 보이죠. 화면엔 안 나왔잖아요. 어, 그쵸.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화면은 안 나왔다. 그러니 안 보였다. 미리 돌려놨다. 5만원 침낭. 얘는 적고 있는 침낭인가요? 이거요? 베이스캠프인가? 모르겠어. 국산 걸걸요? 5만원 조금 넘는 침낭. 이게 50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50만원인가? 그러면 저거 10개 살 수 있는 건데 저거 10개를 입고 자면 저건 더 따뜻하잖아요. 어? 밑에 눌러붙었다. 아 맞아 좀 잘 적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화력이 세잖아요. 네. 아 냄비로 할까요? 지금 냄비로 옮길까? 그러니까 냄비로 했어요. 큰, 또 큰 너무 대작업인데 가능하겠어요? 아, 가능하죠. 냄비 대신 할 사람 누가 있을까? 네, 장갑. 와, 쫓겠습니다, 완전. 응. 그냥 바닥에 놔뒀어.
마이 핫으로 하면 안 되나? 네? 마이 핫 저 기내장치 있어요. 이미 내 장갑이 예,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오, 버섯 냄새가 올라오는데. 자. 탄맛. 역사 유서 깊은 이거는 6.25 때부터 탄맛 냄비. 네, 면이 좀 붙어가지고 끓여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냥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 안 해야 돼, 보여주세요. 이거 그거 같아요. 그 누구지? 그 조니 뎁 나오는 거 뭐죠 그거? 아 그래서 문어인간. 데비 존스? 네, 문어인간. 와 진짜 고열량이다. 원래는 여기 삼겹살이 올라와 있었다는. 아, 아쉽다. 삼겹살 1kg예요 근데. 그럼 못 들고 있었겠는데. 내 전환근 다 털려가지고 교대로 잡고 있었겠는데요. 이런 느낌? 네. 냄새는 좋고 안 줄 수가 없죠. 기성품이라서. 최적의 맛으로 여러 똑똑한 분들이 잘 만들어 놓은 황금 비율일 거 아니에요. 마치 라면 스프처럼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든.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겠어요. 원시인들이 이런 거 먹었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아 원시인은 너무 갖고 한 조선시대로 할까? 네, 조선시대만 가도 살인 났어요. 둘이 죽다 하나가 죽어. 아니 둘이 죽으면 둘이 죽으면 전멸이구나. 네, 둘이 죽다 하나 죽고 뭐. 세 명 죽는 거예요. 계속 연차살인이네. 먹습니다. 네. 먹읍시다. 버섯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저는 토마토 먼저. 버섯 됐어요. 좋아 좋아. 토마토도 됐다.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그죠?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행이다. 나는 네. 여기서 깨웠는데. 제품으로요? 그래서 나도 따뜻하고 얘도 체온을 보존하는 일석이조 이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술은 안 마셨다는 거. 이걸 이렇게 써먹네. 우리 알새우칩 사온 거. 그러니까 소스가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디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찍어 먹을 수 있는 맛있겠는데. 우리 알새우칩이 새우랑 좀 어울려가지고. 아니 새우가 아니라 알새우칩이 새우랑 어울리면 된다. 케첩이랑 어울려가지고. 우와 큰 거 없나? 이거 맛있다. 자 자, 제가 왜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반짝반짝. 오, 서리 보인다. 침낭에 서리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제 쪽은 비닐로 막아놨는데 이쪽에서도 근데 바람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남는 방수천. 흥분 위한 몸부림. 어우 이쁘네 파란색이라서.
하프 지붕 천인데 예. 저는 이거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근데 우리 이거 다 습기 때문에 예. 우리 몸의 그 열기 때문에 그게 또 다 얼어붙을 수도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바람을 조금 막아주긴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타프 덮고 사는 남자. 이제 멋진 이불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잘 준비를 이제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한쪽은 황토색, 한쪽은 파란, 퍼른색.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버린 사투의 흔적.